네,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이제 무비 리뷰 시간인데, 학기가 끝났습니다. 이번 그 2012년 봄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, 이제 앞으로 한, 5월부터 해서 6, 7, 8, 3개월 정도 이제 다시, 조금 이렇게 한가한, 그 시간이, 시작이 됐습니다. 야, 이번 학기 동안은 솔직히 좀 불가능하고, 뭐, 이렇게, 뭐, 뮤비 리뷰를 올린다든지, 뭐, 딴일 하기는 좀 힘들고요. 특히나 이번에는, 초반에는 좀 뭐, 그렇게 괜찮았는데, 한 3월 중순부터, 어제 끝났습니다. 이번 학기에 모든 어떤 업무라든지, 업무 및 학업이 어제 끝났는데, 그러니까 3월 한 중순부터 어제까지는 좀 바빴어요.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뭐 다른 일할뭐 그런 여유는 없었고, 그래서 이제 어제 뭐 모든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그 여름방학 체제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, 어떻게 지금 보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알차게 이제 보내야 되는데, 지금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오늘 이제 무비 리뷰 하게 될 영화는 이제 로마의 휴일, 로만 홀리데이. 이거를 제가 언제 봤냐면 금년 한 1월 달에 봤나요? 뭐이 영화에 워낙 유명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잘 알고 있었고, 이 영화에 대해서. 근데 이제 부끄럽게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착 앉아서 이제 보는 거는 이제야 보게 됐어요. 이제야. 로마 휴일, 이것을 이제 무비 해드리기로 하고, 그거 시작하기 전에 한 조금 여담을 하자면은, 인터넷이 한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, 보편화된 거는 이제 90년대 후반 정도에는 이제 뭐 보편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그좀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. 여러모로 이제 인터넷이 그 제일 처음 그 라운치 됐었을 적에 이제 그 인터넷 문화라고 하는 거랑 이제 한 15년 정도 되나요? 그때부터 시작해요. 15년 후에 이제 지금 인터넷 환경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, 이제 또 이제 뭐 차이점 이런 것도 있는데.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을 하게 된 거는 1999년 정도. 아니 그 전부터는 했긴 했었지만 이제 PC 인터넷이 되는 이제 PC를 제가 사게 된게 이제 90년대 후반 정도, 99년으로 제가 알고 있을 거예요. 그 전에 이제 컴퓨터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통신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. 이제 컴퓨터 통신을 시작한 거는 제가 93년 9월 정도로부터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뭐 이렇게 야뭐뭐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. 사실 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좋다 이런 게왜 이제서야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, 그 인터넷을 하기 시작했었을 무렵부터 여러모로 이제 이거를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, 의외로 그 인터넷의 환경이 많이 뭐 바뀌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, 좀 이렇게 그 나에게 적합한 미디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접하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그제 개인적인 사이트를 만든 게그뭐 이렇게 2000몇 년이 3년아 2002년 2년 1년 2년 뭐이 정도에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, 뭐 지금 그 사이트를 아직 안 닫았거든요. 거의 이제 뭐그 페어 그뭐 루엉 그 유적처럼 지금 아직도 있는데, 그런 것도 이제 그 굳이 어떤
적합한, 그러니까 자기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해도 그게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. 자기 그냥 소개할 만한 어떤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을, 아, 이런 사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뭐 이렇게 귀엽게 봐주세요. 뭐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기는 그냥 힘들더라고.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어떤 면을 거기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라는, 뭐그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자기 자신 뭐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, 뭐 글을 올릴 수도 있고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됐어요. 잘안 돼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좀이좀좀 그렇거든요. 좀 부끄럽고 뭐 이런 좀 그런 것도 있고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실패를 했고, 이내 개인 사이트라고 하는 건 실패를 했고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가, 그 지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, 어떻게 보면은 이 페이스북보다 오히려 좀더그전 세대의 그런 식의 그 컨텐츠로 해서 이렇게 보편화된 게,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게 있었잖아요. 그 싸이월드인가? 그런데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뜨기 시작한 게, 제가 알기로는 한 2003, 4, 5, 6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군요. 3, 4, 5, 6년. 지금 페이스북으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데, 한국 사람들마저도. 근데 뭐 그게 그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.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. 근데 이제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자기 자신을 그냥 소개를 하고, 안녕하세요. 뭐 귀엽게 봐주세요. 뭐 이렇게 일상적인 자기 자신을 이제 뭐 이렇게 재료로 해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그 힘든데, 이제 그런 것을 도와준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. 그 뭐라 그래야 되나? 그 싸이월드라든지 페이스북이라고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싸이월드도 내가 안 했었고, 페이스북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가 느끼기로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내 어떤 성격이랑, 뭐라 해야 되나, 이제 나의 어떤 종합적인 나 자신을 이제 홍보를 한다라고, 약간 좀 사적인 부분이 내가 있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내가 내 개인 사이트를 만든 것도 좀 어중간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,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, 뭐 내가 음악 가면은 음악을 쫙 보여준다든지, 뭐 그림을 그렸다면 그림을 쫙 보여준다든지, 그런 확실한 컨텐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사이트를 라운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부끄러운 사이트가 되어버렸고, 또 이렇게 총체적인 나 자신을 소개를 시키는 그런 것에도 이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, 페이스북이라든지 싸이월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안 하고 있고, 지금 그전에도 안 했었고요. 근데 이제 2000, 한 8, 7, 9 정도에 이제 마이스페이스를 잠깐 제가 했는데, 지금도 좀 후회가 가요. 역시 어쩔 수 없이 나는 별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. 마이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. 근데 이제 그 당시 좀 이렇게 알게 된 몇몇 사람들, 뭐 그런 좀뭐 그런 이렇게 권유도 있고, 이렇게 하다 권유도 있고 해서 마이스페이스를 좀 해봤는데, 잠깐 해봤는데 이게 또 이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마이스페이스가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, 이제 잘 됐구나, 정말 자연스럽게 뭐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? 거기 뭐 그래서 이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.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, 처음으로 나에게 가장 맞는 미디어를 접했구나라고 하는 게 역시 유튜브인 것 같아요. 유튜브.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게 가장 나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이렇게 적합한 그 미디어라고 난 생각을 하고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120개 정도를 업로드를 했거든요. 컨텐츠를. 근데 아직도 많아요. 올릴 것들이.
올리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, 그리고 지금 이게 무비 리뷰라든지, 뭐 내가 예전에 많이 찍어놨었던 어떤 그 기행, 그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찍어놨었던 뭐 이런 것도 좀 올릴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이것이 가장 그 나의 적합한 미디어가 아닐까,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이 유튜브 하나는.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10년 정도의 어떤 방황 끝에 가장 나에게 맞는 미디어를 찾았구나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원래 제가 그 영화 이런 걸 좋아했었거든요. 비주얼 뭐 이런 쪽에 그래도 좀 이렇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매체를 이용을 해서 나의 어떤 한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게 있습니다. 로만 홀리데이 오늘 하겠습니다. 로만 홀리데이는 뭐 그전부터 뭐 알고 있었고, 굳이 이것에 대해서 무슨 그 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부끄럽기도 한데, 미리 봤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이제 내 느낌은, 이 영화를 본 느낌은 이제 참잘 만들었구나. 그 윌리엄 와일러, 뭐 벤허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, 이제 이 사람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더라고요. 그래서 뭐 거의 이 사람 영화의 뭐두 번째 세 번째 작품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, 이제 그 봐보니까. 근데 좀 전에 그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그 감독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, 이 예전에는 그 모노폴라이제이션, 그 아카데미 감독상을 한 감독이 한 서너 개씩 받은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. 지금보다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마틴 스콜세시마저도 이 사람들이 그 아카데미상을 세 개씩 받은 감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카데미상 이런 걸그 기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몇몇 감독들이 세개 이상을 받은 감독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이제 서너 명 되는데, 기억나는 게 이제 윌리엄 와일러랑 존 포드랑 누구야, 이 카프카, 프랭크 카프카인가? 그렇게인가 이제 세개 이상씩 받은 감독으로 알고 있어요. 그 윌리엄 와일러는 네 개씩이나 받았나? 이건 한번 체크 하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.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,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헐리우드에서 그 만들어지는 작품이 적었었고 감독이 적었었기 때문에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했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헐리우드 황금 시대라고 해가지고 50년대, 뭐 40년, 30년대 그때부터 엄청난 영화가 제작이 됐었거든요. 많은 감독들이 있었고. 그럼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가? 뭐존 포드는 잘 모르겠어요. 그 프랭크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뭐그 인정을 하겠죠. 존 포드는 조금 내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고, 최소한 그러면 윌리엄 와일러는 좀 이렇게 영어 표현을 이렇게 빌리자면 이게 익셉셔널한 감독인 것 같아요. 영화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. 글쎄,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. 그 윌리엄 와일러 작품 두세 번밖에 못 봤다라고 하는데, 이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내가 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더라도, 또 봤다. 그 My Fair Lady 봤구나, 요즘에. My Fair Lady. My Fair Lady, 로맨 홀리데이, 그리고 이제 벤허, 또 윌리엄 와일러. 계속 보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이제 많이 이세 개만 내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영화를 너무너무 잘 만들. 배너는 사극이잖아요. 이렇게 스펙타클 어떤 사극 뭐 이런 거고. 이렇게 My Fair Lady는 이렇게 코미디가 좀 섞인 그 뮤지컬이고요. 로맨 홀리데이는 이제 로맨틱 코미디거든요. 이건 코미디야, 코미디인데. 그 무슨 로맨스 뭐 이런 그냥 로맨스가 아니라 코미디예요. 정말 웃기거든요, 이 영화가. 이세 개만 봐도 이 사람은 이 연출력이 남다르다는 생각은 남다르다. 너무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배너도 거의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, 물론 그 마지막 부분 쪽으로 가서는 이제 그좀 기독교적인 색채가 좀 농후해지는 바람에
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바람이 있겠지만은 하나의 오락 작품으로서 나는 거의 그 100점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해. 3시간 40분에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 알고 있어요. 그 러닝 타임이. 근데 지겨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몰입하게 만든 영화. 그 잘 만들었어요. 모든 그 이 그 작품의 어떤 그 스토리의 어떤 전개라든지 마지막에 그 클라이맥스에서 이렇게 그 텐션이라고 하는 걸 폭발하는 어떤 테크닉, 그 메슬러랑 이제 배너의 그런 걸 이제 그 전차 경주 뭐 이런 거에서 폭발시키지 않습니까? 또 이렇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그 배너가 사실은 이게 그 리메이크 1959년에 윌리엄 라일러가 만든 만능 이제 그 배너가 거의 그 세 번째인가 리메이크라더라고요.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 배너는 워낙 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 이렇게 필름이 잘 남아 있지 않은 것도 같기도 하고요.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게 이제 무선 영화 배너라고. 이거는 가끔 이제 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배너 뭐 이런 그 할 때 이제 이 윌리엄 라일러의 이제 칼라 이제 그 찰턴 헤스턴 나오는 그 배너 전에 이제 무성영화 배너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.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남아 있고 영화도 지금 남아 있어요.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전차 경주 그 이게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윌리엄 아일러가 많이 그거를 본땄어요. 그 바로 전에 만들어진 무성 영화 이렇게 배너를 많이 본딴 부분이 있어요. 그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차 경주를 카메라 워크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봐보세요. 그 첼리어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일런트 배너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사일런트 무비이기 때문에 그게 없죠. 그 소리가 없고 좀 이렇게 깔딱거리는 어떤 화면. 그리고 이제 예 그러고 그런 게 있지만 이 구도 이런 게 비슷해요. 이렇게 전체 경제 구도라든지 어떤 스토리 자체가 어쨌든 뭐 그런 게 좀 재밌었고 배너라고 아 59년 영화가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구나.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떤 그 영화의 클래식 뭐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데 그 당시는 아 예전에 사일런트 무비로 만들었던 영화를 다시 만든다 현대 기술로 뭐 이런 식으로 봤었겠죠 그 당시는. 어쨌든 그래서 이제 로망 홀리데이 이 영화는 뭐 이렇게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. 이 그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 1953년 영화인데 이 그 현대 감각으로 봐서도 이 코믹한 요소라니 어떤 그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웃음을 선사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데이티드한 부분이 없어요. 뭐 이렇게 촌스럽다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그 섬세한 그 지적으로 이렇게 섬세하고 지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맨틱 코미디 그 예를 들자면 그 뭐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이라든지 이제 셀리가 해리 만났을 때라든지 그런 거에 상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게 굉장히 재밌고 아 그런 게 그 코믹한 부분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 설정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 다소 이제 판타스틱한 부분도 있어요. 이 올드리 헵번이 공주거든요. 근데 이제 공주 이 나라 이 공주의 이 나라가 가공의 나라예요. 그러니까 좀 판타스틱한 부분도 있고요. 그런 이제 그 공주가 이제 답답한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 미국의 신문 기자를 만든다는 굉장히 신사적인. 근데 이제 그 공주는 신문 기자는 미국 사람인데 이 여자가 공주인 걸 알았어요. 어떻게 해서?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초반에 싹 트는 게 아니라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
하나의 그 궁궐 밖을 뛰쳐나온 월가다 공주, 그런 것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? 신문의 그 연재 기획 뭐 이런 식으로.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초반에. 그 속이는 거죠, 속이는 거. 이제,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, 좀 사랑을 느끼는 거죠. 사랑을 느꼈다가 이제 컨페션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미안하다 사랑을 느끼면서 그 죄책감을 느끼는 거겠죠. 뭐 사랑을 못 느꼈었으면 끝까지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돼요.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거꾸로죠. 신데렐라 스토리의 거꾸로 된 거죠. 그 신문 기자랑 어떤 왕자란 어떤 평민이 아니라 이제 공주랑 이제 평민 남자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조금 슬프게 끝납니다. 그 부분만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. 마음에 안 들, 왜냐면 좀 너무나 좀 슬펐어요. 그러니까 그 하나 좋은 게 이제 그 코미디로서 굉장히 그 웃기고요. 웃기고 이제 그 웃긴 요소들이 이제 촌스럽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설정 자체가 그 가상의 그 나라에 그 소속되어 있는 공주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도망 나왔는데 그래서 신문 기자를 만난다. 그래서 이제 그 이룰 수 없는 어떤 그 신데렐라 스토리에 이제 거꾸로 된 버전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설정이 굉장히 좋고요. 그러고 이제 그 53년이면 아직도 할리우드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스튜디오 시스템 이렇게 남아있는 대로 알고 있는데 올 로케이션이에요. 그 로마. 그래서 이제 그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곳을 갑니다. 왜냐면 이 여자를 이제 글레골리기 팩이 이제 로마를 보여주거든요. 이런 데도 있다 저런 데도 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로맨틱 코미디이면서 하나의 기행 영화, 로마 기행 영화. 그러니까 영화이면서 실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거리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참 좋았고. 그리고 이제 배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중요한 배우가 세 명이 나와요. 그 우선 이제 글래골리팩, 글래골리팩 나는 글래골리팩을 좋아하는데 잘생겼잖아요, 이 사람이. 다소 동양적인 부분이 있다고요. 그 얼굴 그게 이제 그 글레고리 팩이 이제 아르메니아 쪽그 백그라운드도 좀 있어요. 아일리스 카디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르메니아 쪽 아버지 쪽인가 그래.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검은 머리에다 뭐 크고 이렇게 턱선 이런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서구적이지만은 이제 검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눈매 이런 게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. 부드럽고 그 어딘지 모르게 이제 동양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이제 그 동양 사람들이 좀 좋아하죠. 그래그리 동양 사람들이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. 예전에도. 근데 이제 사실 그레고리 팩이 그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는 참 좋았어요. 이 영화에서는. 근데 사실 이제 그레고리 팩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아닌데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기를 못한다라기보다는 버서타일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그러니까 존 웨인 같은 그냥 50년 옛날 스타들이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찰톤 헤스턴은 사극, 뭐존 웨인은 카보이, 그레고리 팩은 뭐 신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버서타일하지 못한다는 거겠죠.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약점도 있는데 이 그레고리 팩의 그 캐릭터에 맞는 역할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주 그 소화를 잘해낸다라고. 그게 이렇게 그 무슨 이렇게 백경 뭐그 예전에 그존 휴스턴의 백경 뭐 이거는 미스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. 그런 그 복수심에 불타는 어떤 그런 사람을 그 맞는 거 이런 건 미스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로마의 휴일이라든지 아카데미의 사랑을 탄그 킬러 머킹버드 그걸 내가 또 봤거든요. 그 후에 연기를 못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맡았을 경우에 그게 광채를 내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매치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. 그 아주 그 신사적인 그런 그 캐릭터를 연기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
그래서 여기서는 좋았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오드리 헵번, 이게 딴 사람이 과연 딴 그 배우가 이 공주 역을 맡았었으면은 이게 성공을 했을까,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말 귀, 그 오드리 헵번이, 왜냐면 이제 서구,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여배우에 좀 가지지 못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. 오드리 헵번이 벨기에 출신 영국 배우인데, 여러 가지 그 오드리 헵번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라고 하는 게 좀 틀려요. 좀 그래서 이제 귀엽고 순수하고 왈가닥하면서 이제 그 섹시하지 않고, 그리고 좀 이렇게 미스테리어스한 면이 좀 있는 그런 오드리 헵번이 이제 그 가상의 이제 나라의 이제 공주,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 이렇게 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아 재밌어 귀엽잖아요. 뭐 그런 설정 자체가. 그래서 이제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연기를 잘했고,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엘버트라고 해서 그 카메라 기자로 나온 그 이 사람이 의외로 이제 괜찮았어요. 그 조연인데 그 그레고리 팩을 도와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거든요. 해가지고 그 똑같은 신문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진 기자인데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그 좀 코믹한 요소를 좀 가미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의 배우가 굉장히 여기서 좋았습니다. 그 영화도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 좀 그 흥행이나 이렇게 화제가 됐어도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 잊혀져 가는 그런 작품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. 그 그림이라든지 음악 이런 것도 그 당시 과연 모차르트 베토벤 있었냐? 그게 아니거든요. 그 사람들은 과연 가장 이렇게 뭐 이렇게 퍼플러한 뭐 그런 사람들이야. 그게 아니거든요. 그림 이런 것도 이제 그 뭐 이렇게 반 고호 뭐 그 뭐 두 작품인가 이렇게 팔렸다 뭐 그런 얘기도. 고호 작품은 그 당시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야. 고호보다 더 유명했었던 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. 그런데 이렇게 잊혀져 가고 이제 저는 그때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. 뭐 물론 그때 그 당시 그 유명했어도 지금도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한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 뭐 이렇게 했어도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가는 뭐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예술 이런 게 이제 타임레스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계속 사랑을 받는 거죠. 100년, 200년, 300년이 지나서도. 이 로만 홀리데이 이거는 타임레스합니다. 타임레스. 이게 전혀 그 우리의 그 시간이 앞으로 23, 30, 40, 50년 지나도 그 전혀 이렇게 퇴색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예. 그래서 평가를 내리자면 95점. 그죠? 그래서 100점? 100점. 마지막 장면이 조금 내가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었는데 이제 이루지 못한 이게 사랑이라는 식으로 끝나거든요. 이제 그레고리 팩이 이제 눈물 이렇게 글썽거리면서 서 있는데 이제 공주로서 이제 돌아간다 이런 이게 좀 답답했어요. 그런 부분이. 네.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뭐 그게 이제 영화를 뭐 이렇게 작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기 때문에 5점을 깎아서 이제 95점이 된다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매기겠습니다. 영화 점수를. 그래서 이제 95점이고요. 네. 다음은 뭘로 할까요? 다음은 글쎄요, 제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죠. 이제 그 방학이 됐기 때문에 그 가끔가다 제가 올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올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